월끝 아저런 말들 다 잊어버려 야, 이 노래입니다, 여러분. 포음 인생. 하하하하. 정말 하하하 거리게 되는 파트였는데 제가. 자, 지금 어떤 분이 포음 인생을 아주 잘한다고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 저희가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 목소리가 굉장히 멋있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저 홍대에 살고 있고요. 네. 아, 뭐야? 포민을 아는 애들이에요. 저 잘 아는 애들인데. 아, 네네. 그래요? 아, 부러워요. 네네. 아유, 연예인 흉내더라고요. 네네. 누구 본인 소개를 그렇게 그냥 친하다고 말하면 저희가 네. 모르니까. 예. 작곡가 신사동호랭입니다. 아, 정말 와~ 모시기 힘든 분을 또 이렇게 모셨는데, 아, 일단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니에요, 네네. 네, 우리 신사동호랭이신데 홍대에 사시네요. 아, 홍대 작업실이 있고요. 지금 신사동에 공사하고 있어요. 아, 그렇다면은 우리 정말 뭐 비스트의 쇼크, 뭐 배드걸, 뭐 티아라의 보피 시크릿의 매직부터 뭐 포미니 아, 핫이슈, 뮤직에 이어서 신곡 핫까지 아, 모든 정말 히트 작곡가인데. 아유, 네. 근데 왜 이 신사동 호랭이의 뜻이 뭔가요? 아, 제가 옛날에 게임할 때 네. 아이디를 급하게 만들어야 돼서요. 아~ 신사동에 있는 PC방에서 예, 예. 신사동 호랭이라고 게임 좋아하시는구나. 그때 한참 때 일 안 풀릴 때. 아, 아니 지금 일이 쩍쩍 풀리시니까 알겠습니다. 아유, 네네. 아, 그럼 본인 나이랑 이런 네네. 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저 83년생이에요. 세상에, 저랑 동갑이시군요. 네, 동갑이에요. 아, 예. 친하게 지냅시다. 아, 그러니까요. 네, 친하게 지내면 뭐 우리 포미닛 분들과도 친하게 지낼 수 있겠죠. 자, 진단이고요. 그러면은 우리 네. 포미닛의 색깔을 만들어 주신 분이 또 이 신사동 호랭인데. 네. 아, 네네. 어떻게 이번에 아, 이 포미닛 색깔 너무 괜찮다 이런 게 좀 감이 오셨나요? 네, 이번에 좀 럭셔리하잖아요. 느낌, 아, 전체적인 그럼요. 느낌을 네, 네 럭셔리하게 잡았고 이제 뮤직비디오나 의상이나 네. 정말 안무도 그렇고 정말 열심히 럭셔리하게 잡았고요. 네. 이제 포미닛 애들만 럭셔리하게 해주면 네, 참 좋을 것 같은데. 아, 네. 아, 정말 친한가봐요. 이런 농담도 하고. 네, 진지네요. 제가 네. 봤을 땐 지금 굉장히 럭셔리해서 현아 씨는 눈 옆에다가 그냥 보석을 받고 다니시잖아요. 아, 메이크업을 안 지울 것 같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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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그러니까 럭셔리해 보이죠. 아, 또 우리 포미닛 분들 DJ를 위한 배려인가봐요. 제가 못 알아볼 수도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농담입니다. 네, 그러면은 네. 아, 또 타이틀곡 작업하는 동안 포미닛 멤버분들이 아, 빨리 들어보고 싶다, 빨리 불러보고 아, 싶다 이렇게 네네. 실시간으로 괴롭혔다는데. 장난 아니었죠. 아, 어느 분이 네. 가장 많이 닥달하던가요? 일단은 그 다른 친구들은 저를 네. 많이 배려해서 그래도 네. 오빠 작품 활동하는데 예.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주자라는 생각으로 전화를 많이 안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 권소연이라고. 아, 우리 막둥이 네. 소연 씨. 네, 그 친구가 아이고. 참 해맑게 저한테. 아, 그럼 무섭습니다. 해맑게. 네, 웃으면서 아, 오빠 일 빨래요, 짜증 나니까. 네. 아, 이런 스타일. 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네. 우리끼리만의 비밀로 녹음할 네. 때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멤버가 있다면은? 실수는 그것보다 이제 욕심이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아, 욕심쟁이가 있군요. 네, 욕심이 일단 다 많은데. 네. 이번 앨범에서는 특히 이제 뭐 그 소연 양도 욕심을 많이 부렸고요. 야, 소연 씨가 지금 반항식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가윤이가 아, 가윤 씨가 다이어트를 많이 했잖아요. 아, 예. 네.
그래서 10시 이후로는 힘에 붙여서 녹음을 못했어요. 아, 제가 안 돼요. 다이어트에는 네. 성공을 했지만 이 녹음할 때 힘들다. 그렇죠. 네,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옆에서 밥도 못 먹게 하고요. 네. 네네. 참 그랬네요. 네. 무서운 분이네요. 근데 또 네. 이렇게 멤버분들이 욕심이 있으니까 또 앨범이 굉장히 네. 세련되게 나온 것 같아요, 곡이. 네네. 네. 잘 따라줘가지고, 네. 아주. 네. 그렇다면은 이 네. 멤버분들 데뷔 때보다 아, 정말 많이 늘었다 하는 네. 분이 있다면은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다 많이 늘었고요. 아유, 그건 당연하니까 일단, 그런 대답, 네, 치우시고요. 식상한 대답 말고요. 예. 전지윤 친구가, 아, 그 우리 친구가, 전지윤 씨. 네, 굉장히 구수하고, 소극적이고, 네. 정말 한국에 대표하는 시골 아이언트. 아, 굉장히 또 푸근한 그런 매력이 있나 봐요. 네, 근데 정말 도시적으로 애가. 시골 아이. 야, 그런데 이 또 두 가지 모습이 있으니까 또 그만큼 더 매력적인 거죠. 그죠? 신사동호랭이 씨. 그렇죠. 네. 전지훈 양 같은 경우는 정말 정말 진국이에요. 아, 예. 어쨌거나 저희가 커버는 해야 되니까요. 네네네네. 네, 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신사동호랭이 씨 미니홈피에 직접 그린 허민이 얼굴 여기 나와 있는데. 아, 맞아요. 이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특징을 예술로 잡으셨네요. 제가 이제 비스트 친구들도 활동을 예. 하기 전에 예. 아, 죄송해요. 좀 밥이 와가지고 잠시만요. 아, 여러분 이게 생방이라는 증거고요. 지금 아, 네, 노래 나갈 시간이 네. 없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네. 먹고 그, 살아야 되니까요. 네, 그쵸. 비스트 친구들도 예.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좀 마음을 담아서 글을 썼는데 예. 우리 포미니 친구들도 힘내라고 제가 좀 신경 써서 네. 아이들 예, 힘내라고 그림을 좀 그렸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힘. 네, 애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힘내라고 우리 포미니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면서 인사해 네. 주세요. 너무 고맙고요. 아, 알겠습니다. 네. 예. 그 우리 포미니 친구들 예. 정산이 곧 됐죠. 많이. 예. 혹시 네. 죄송하지만 이게 잘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정산이 곧 됐으니까 알아서들 예. 어저께가 제 생일이었어요. 아, 꿈이 화이팅.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고마워요. 길이 열리는 도시 화성시업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 내에서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길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그렇습니다. 다만 시가지 구간은 양방향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까지 양방향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서는 양재를 조금 지나서 4